언니가 잘 긁긴 한가 봐. 이 약간 이거 발이 포인트야 지금. 나는 지금 와, 나의 불편함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. 이쪽이 진짜 편한가 보다. 하고 편해. 어떡해. 이걸 어떻게 긁는 거야?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. 지금 나 여기 지금 내 자의로 들고 있거든. 아, 여기 그래? 전기가 통해 지금. 아, 그래? 못 내려. 저기 그리고 이 팔도. 눈 감았어. 잘 긁긴 한가 보네. 야, 잘 긁게 한가보네가 아니고 10년이 넘었는데, 그러니까 한가보네? 한가보네를 말하기에는 10년이 너무 저기하지 않아? 아니, 예전에 이런 거안 찍었을 때는 그냥 뭐, 약간, 뭐랄까,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겼잖아. 지금 특허청에 특허내도 돼, 이거 자료를 해서.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. 여기. 아니지. 무형문화재지. 그니까, 무형문화재, 문화재청에 말해야 되나? 그러면, 근데 이제 이거지. 내가 이 여자세로 이렇게 있을 때, 얘 나와봐. 다른 애 데려와봐. 했을 때 걔도 이러고 있잖아? 그럼 나 진짜 무형문화재야. 대신 언니 척추 출발은 2,000만 원 깨고. 아니 너무 웃기고 언니 여기 지금 완전 눌려가지고 행복하지? 이거 행복이 봐 별거냐? 이러고 행복해 지금 편안해 불편해. 편안해 이래서 그 무형문화재가 보조를 주나 봐. 난 보조를 주면 여기 좀 주부르라고 해야겠지. 그러니까 내가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은 생각보다 더 바빡 긁어야 돼. 너는 이러더라 그냥. 이게 아니고 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해봐, 긁어봐. 생각보다 더 바빡 긁어줘야 돼. 손톱으로. 아까 그러니까 손톱이라 그래도 내 손톱이 이렇게 짧아. 손톱이 손이 없어. 그래서 야, 얘 왜? 뭐? 뭐지? 이제 여기를 긁으라는 건가? 이거 무슨 상황이지? 대박. 고양이인가? 아싸, 아싸, 아싸. 좋겠다. 여기를 이렇게 닫아줘야지 완성이 된단 말이야. 왜, 이 발기 아이, 됐어. 아이, 힘들어. 이제. 지금 약간 눈이 동그래졌어. 근데 이거 지금 나 거의 한 20분. 나를 막 쳐다봐. 그리고 하나 더 있어. 내가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거는 내 몸이야. 알지? 내 몸의 쿠션감. 너 몸에 이렇게 안 있는다? 사실 내 몸에는 좀 딱딱하지? 나는 얘가 내 배, 이봐, 이것도 이게 무형문화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이 길이, 내 다리 길이부터 길이, 내이 살의 정도, 내 체지방량. 이게 다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. 그럼 인바디 첨부하게 인바디 좀 찍어줘. 안 돼, 내 수치야. 재영아, 너 층만 온다. 일로 뒤집어라. 뭐야? 일로 아니, 뒤집어, 일로. 제로이 습관이 이쪽으로 들었나 봐. 뭐야, 그 자세는? 스르륵 너무 옮겨왔나?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왼잡이야? 아니, 어떤 댓글 그런 것도 달린 거 봤지? 제로이가 이제 이 추진력을 넣을 때뭐 이런 거다 댓글 이런 거 달려 있었어. 제롱이 뛰는 거 보니까 뭐 왼발로 추진을 얽고 또 손을 잡을 때뭐 이렇게 해서 뭐 제롱이는 왼발잡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귀엽다. 우와 짱이다 했는데 뒤집어 볼까? 흐쩌 어이 끝나 너무 좋지. 다시 자리를 만들어줘. 올라와봐 그러면.